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중국 근대사 2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비로소 아편 전쟁을 다룰 예정인데요. 그간 영국의 동인도 회사는 청나라 광저우에서만 광저우 13행이라는 상단과만 무역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품목이 청나라의 차였는데 광저우 13행은 차 가격을 높이면서 영국 정부와 동인도 회사는 만성적인 적재 재정과 은 유출 피해에 시달렸습니다. 동인도 회사가 찾은 품목은 인도산 아편, 즉 마약이었습니다. 당시 인도는 이미 동인도 회사가 장악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동인도 회사는 인도의 농부들에게 아편 재배를 강요했고 그 아편들을 청나라에다가 판 겁니다. 광저우에는 13행 말고 청나라의 불법적인 상단들이 더 있긴 했습니다. 동인도 회사는 암시장을 공략했고 불법 무역의 브로커들과 청 정부의 인증을 받은 공행이 아닌 중소상인들에게 접근해 마약 밀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영국의 동인도 회사는 차 무역으로 유출된 은을 아편을 팔아버려서 다시 은을 벌어들일 수가 있었죠. 이런 구도의 무역을 삼각무역이라고 합니다. 아편 상들은 뇌물로 지방관들을 매수하여 지방관들은 아편 밀매를 눈감아 주었습니다. 심지어 뇌물 동시에 아편까지 공짜로 주면서 각 지방 관리들까지 아편에 중독시켰습니다. 도광제의 치세 중반 무렵 1830년대에 아편 중독자가 최소 300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청나라의 황제였던 도광제조차 아편에 중독됐죠. 동인도 회사가 아편 밀매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영국 1년치 GDP의 6분의 1 정도였습니다. 도광제와 청나라 조정은 무언가 해결책을 내놓아야만 했습니다. 청나라 조정의 신하들은 두 가지 해결안을 두고 나뉘었는데요. 먼저 헌해제 중심의 이금론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금론이란 아편을 못하게 막는다고 막아지지 않으니 아편을 군대 내에서만 금지시키고 나머지 아편에 대해서는 국가가 통제하는 선에서 합법화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국내 아편 재배 역시 합법화해서 영국으로부터 밀매로 아편을 사들이지 않고 국내 생산으로 그 수요를 만족시키지 않은 것이었죠. 국내 아편 재배가 활성화되기 전까지만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판매하는 아편에 대해서 높은 관세를 부과하자는 의견이 이금론이었습니다. 이금론의 초점은 오로지 국가의 재정에만 맞추어져 있죠. 국민의 복지나 후생이라는 점은 등한시한 채 청나라의 은이 유출되는 사태를 막자는 게 이금론의 이론입니다. 초기 이금론이 우세했지만 황적자라는 대신에 도광제에게 상소문을 올려 이금론을 비판하고 엄금론을 주장했습니다. 엄금론이란 아편 유통에 대해 매우 강경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황적자는 상소문에서 이유를 불문하고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아편을 불법화하며 아편을 피거나 판매하거나 제조하는 이들은 지위고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무조건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도광제는 황적자의 엄금론을 지지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아편은 용납될 수가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아편에 중독되어 있던 도광제는 큰맘 먹고 아편을 끊고는 황적자의 엄금론을 공표했습니다. 도광제는 호광총독이었던 임칙서를 흠차 대신으로 임명한 후 광저우로 파견했습니다. 임칙서는 황적자와 같은 선남시사라는 청조 말기 중국의 시문학계를 주름잡고 있던 동아리의 멤버로서 복건성 출신이었습니다. 복건성 역시 다소 중국의 남부지방이다 보니까 아편의 피해가 극심했던 지역 중 한 곳이었고 임칙서는 자기 친동생이 아편에 중독되어 사망하는 이 개인적인 가정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임칙서는 만주족이 아니라 한족이었음에도 과거에 급제였을 뿐 아니라 각종 법학 및 서구의 문물에 박학다식해서 여러 곳에서 인정을 받았죠. 1839년 광저우에 도착한 임칙서는 광저우 전역에 아편에 대한 엄격한 금지를 선언했으며 그 어떠한 경우라도 아편을 피거나 판매하거나 소지하는 경우에도 모조리 사형에 처하기로 하죠. 임칙서는 시중에 돌고 있던 모든 아편을 몰수했고 광저우 13행 상단도 임칙서를 도왔죠. 사태가 더 커지길 원치 않았던 영국 동인도 회사 상인들은 아편 상자 1000상자를 임칙서에게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광저우에 풀어져 있던 아편 상자는 2만 상자였으니 영국인들이 밑장 빼기를 한 거죠. 임칙서는 빙다리 핫바지가 아니었습니다. 흠차 대신으로 광저우에 오기 전 임칙서는 철저한 조사로 광저우에 2만 상자 정도의 아편이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임칙서는 군대를 동원해서 영국인 상인들이 묵는 상관을 포위한 채 식량과 식수를 모두 차단해버렸습니다. 임칙서의 강경한 태도에 영국인 상인들은 두 손 두 발을 들고 모든 아편을 임칙서에게 반납했습니다. 임칙서는 도랑을 파서 호수로 만든 다음 아편을 전부 수몰시킨 뒤 석회와 섞어 중화시킨 다음 바다로 흘려보냈습니다. 2만 상자에 해당하는 아편을 없애는데 무려 23일이 걸렸다죠. 그리고 임칙서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에게 영국인의 아편 무역에 대해 창피해야 한다는 식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뭐 물론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도광제와 임칙서의 쾌도난마로 청나라의 아편 폐해는 점점 일소되어가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한편 영국 정부에서 파견했던 무역감독관 찰스 엘리엇은 청나라 당국에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아편 무역이 영국과 동인도에서 적자를 메꾸어 주었는데 이제는 못하게 됐잖아요. 찰스 엘리엇은 광저
광저우에 있는 전 영국 상인들을 데리고 마카오로 떠나버렸습니다. 당시 마카오는 비록 청나라 땅이지만 포르투갈의 총독이 다스리던 땅이라 서양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1839년 7월 홍콩에서 살인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영국인 군인 한 명이 술에 취해 청나라 백성 한 명을 구타해 죽인 겁니다. 아직까지 치외법권이 없던 때라 임칙서는 살인자인 영국인을 청나라 법대로 처리하겠다면서 가해자를 체포하려고 했지만 찰스 엘리엇은 도려 가해자를 마카오로 불러들여 그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임칙서는 찰스 엘리엇에게 가해자를 넘기라고 요구했지만 찰스 엘리엇은 국제법을 논하며 영국인은 영국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임칙서는 법률 전문가이기도 했습니다. 찰스 엘리엇이 국제법을 들이밀자 임칙서는 번역관 한 명을 데리고 국제법을 정독한 뒤 어떤 내용도 찰스 엘리엇의 주장과 맞아떨어지지 않자 임칙서는 국제법을 논하며 가해자 송환을 요구하며 찰스 엘리엇에게 역광경을 먹였습니다. 찰스 엘리엇은 그래도 모르쇠로 읽어냈고 분노한 임칙서는 마카오의 모든 영국인들에 대해 추방명령을 내렸습니다. 찰스 엘리엇을 비롯한 영국인들은 결국 전원 마카오에서 추방되어 홍콩으로 갔습니다. 찰스 엘리엇은 반드시 청나라 정부에게 보복하겠다며 영국 본국에 군함과 병력 증파를 요청했습니다. 홍콩에 있던 영국의 일부 상인들은 야 이대로 가다가는 아예 청나라와 무역 자체를 못한다며 차라리 임칙서와 함께하겠다고 광저우를 향하기로 합니다. 상인들이 탄 영국의 상선 로얄 색슨호는 광저우를 출항했는데 분노한 찰스 엘리엇은 로얄 색슨호를 포격해버렸습니다. 찰스 엘리엇의 만행에 도저히 참을 수 없었고 임칙서는 광수와 광둥 두 곳을 관할하는 양광총독 관천배에게 찰스 엘리엇 체포명령을 내렸습니다. 홍콩으로 간 관천배의 함선은 29척, 홍콩에는 찰스 엘리엇 경호용 함선 2척 정도가 전부였죠. 그런데 청나라 29척이 영국 2척과 싸워서 26척이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이 수준 차이가 너무 났는데 영국 함선 2척은 근대 증기선이었던 반면 청나라 29척은 목선이었어요. 대포도 영국 함선 대포는 근대 무기의 대포였는데 청나라 대포는 임진왜란 때 동아시아에서 쓰던 대포였습니다. 이 청나라에게 엄청난 굴욕을 안겨다 주었던 이 해전이 천비해전이고 아편전쟁의 전초전이었죠. 한편 찰스 엘리엇이 본국에 지원 요청을 하니 영국 의회에선 군대를 파병해야 하느냐를 두고 의견이 갈렸습니다. 찬성하는 쪽의 의원이었던 아서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패배, 굴욕이라고 모르는 나라의 국민들이여. 자국민을 위협하는 자에게는 귀를 의심할 정도의 배상금을 받아온 국가의 국민들이여. 50년 공직생활에서 영국 국기가 광동에서 당한 것과 같은 모욕을 본 일이 없습니다. 반면 파병을 반대했던 의원 윌리엄 글래드스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에게는 아편을 금지시킬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아편의 무서움을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영국의 외무장관은 청나라의 정당한 권리마저 짓밟으며 이 부정한 무역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부정하고 치욕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전쟁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자기들도 부끄러운 줄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의원들의 투표 결과는 271대 262, 찬성 쪽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이 전쟁이 공식화되자 글래드스턴은 이게 고작 영국 양심의 무게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의회를 나갔다고 합니다. 1840년 6월 영국의 함대가 청나라에 도착했습니다. 지휘관은 영국 해군 소장 조지 엘리엇이었고 함선 47척에 병력 4,000명이 부대였습니다. 영국 함대가 가장 먼저 공격한 곳은 홍콩이었습니다. 홍콩을 차지한 영국 함대는 광저우를 향했습니다. 그러나 광저우엔 임칙서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죠. 영국군은 광저우를 함락하지 못했습니다. 광저우에서 막힌 영국군은 1840년 11월 바다를 타고 올라가 뭐 우리나라로 치면 인천 같은 곳인 천진에 육박하고는 베이징에 있는 도광제를 무력으로 위협했습니다. 영국군이 수도 턱 밑까지 올라오자 도광제는 임칙서가 대체 어떤 식으로 일처리를 했길래 전쟁으로 번지냐며 크게 분노했고 임칙서를 흠차 대신해서 박탈시킨 후 영국군을 달래고자 했습니다. 임칙서 해임으로 도광제는 영국과 협상을 체결하라고 했지만 영국 측의 무리한 요구에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영국군은 다시 연안을 따라 중국 남부로 내려와 1841년 1월 광저우를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1842년 봄까지 영국군은 중국 남부와 동남부 해안가를 장악하며 초토화시켰습니다. 1842년 3월엔 상해가, 7월엔 남경 바로 앞 도시까지 함락시키고 남경을 위협했죠. 결국 도광제는 패배를 인정했고 협상을 통해 전쟁을 끝내려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약된 협상이 난징조약입니다. 난징조약은 총 13개의 내용이 있는데 이 주된 내용만 보자면 청나라는 광저우 외에 샤먼, 닝보, 푸저우, 상하이 등 총 5개 도시를 개항하고 홍콩을 영국의 하량, 아편 몰수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600만 달러를 배상, 공행제도 폐지, 전쟁배상금 1200만 달러 등이 있었습니다. 난징조약은 중국사 최초의 근대적 불평등 조약이었으며 이로써 청나라는 근대화라는 새로운 시대에 뛰어들도록 강요를 받아 새로운 역사가 써내려져 갑니다. 이맘때쯤 광저우에는 과거 낙방에 실패한 한 청년이 이상한 종교를 퍼뜨려 나가는데 이 청년의 이름은 홍수전이었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